아우는 또 벌을 내다보았습니다. 빤히 하늘로만 뚫린 천수답. 총각의 수염터자리 푼순화되는 벼벤 포기. 저 밭, 저 논이나마 우리 누님은 얻어붙이는 사람이 아니기를 아우는 빌고 빌었습니다. 낙타등처럼 울멍줄멍한 지붕 중의 그 어느 집도 내 누님의 집이 아니기를 충심으로 빌었더이다. 아우는 이 동리의 그 어느 집도 내 누님의 집이 아니기를 빌고 빌었습니다.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청명한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요즘 하늘을 두고 하는 말 같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정말이지 하늘에 먼지 하나 없고 깨끗하고 맑아서 작년에도 이랬었나 싶기도 하고 또 이런 때 어디 가까운 근교 수목원이라도 가서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마음껏 가슴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내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들은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어디 멀리 가지는 마시고요. 저랑 같이 좋은 책을 같이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불가피하게 어디 가셔야 한다면 저와 함께 가시는 건 어떠신가요? 저 데리고 가시기 좋잖아요. 핸드폰만 있으시면 되니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누이의 집입니다. 서두에서 이 소설의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미리 살짝 읽어드렸는데요. 서두의 내용만 가지고는 이 소설을 짐작하시기엔 좀 어려우시죠? 이 소설은 이무영 작가가 1941년 문장지 2월호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일곱 형제 중 막내인 주인공이 어느 날 자기보다 위의 누님과 아래 누이들이 보고 싶어져서 그 누이들을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지 특별할 것 없을 것 같은 이야기 같지만 들으시다 보면 갑자기 마음이 찌르르해져서 살짝 슬퍼질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재미도 있고 마음에 무언가 그리움 같은 짙은 향수를 느끼게 하는 소설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또 들으신 감상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무영의 누이의 집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누이의 집. 이무영. S형, 형의 글을 받고 역시 사람이란 물과 같은가 보다 했소이다. 그릇에 담아서 형태가 변하는 점에서. 신문이나 잡지 편집자에게는 양심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느니라고 언젠가 형의 논문에 오자가 연화문개나 났던 것을 예로 들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분개를 하고 현대조선의 인쇄술이나 현재 우리네 언론기관의 기구로는 그것이 거의 절대일 정도로 불가능하다는 변명을 하니까 그럴진데 맹세코 그런 기관의 직을 갖지 않으니만 갖지 못하다. 그런 것을 알고서도 몇 푼의 월급을 위해서 즐기어 파렴치한 직업을 가짐은 경멸하기에 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개하던 형이 그때보다 별로 나아지지도 못한 잡지사에 직을 구한 것은 아우에게는 한 경이었거니와 그보다도 아우를 놀라킨 것은 같은 학자들 중에서도 융통성이 없기론 유명타던 형이 잡지 편집에 관계한 지 불과 석 달에 이런 안을 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친구가 맡긴 돈이라고 어린 것이 폐렴으로 그야말로 명제 경각의 위기에 있는 것을 보고도 그 돈을 헐어 쓰지 못하고 드디어 어린 것을 희생시킨 형으로서 어찌 잡지 편집에 직을 구할 용기가 났을까? 형은 물론 환멸을 느끼고 그만두리라 이렇게만 보고 있던 아우는 거번 금음께 보낸 편지를 받고는 더욱 놀랐던 것입니다. 사실 형이 준 제목은
벌써 3년 가까이 붓을 들지 않은 아우에게 비상한 흥미를 주었더이다. 동기야 무엇이었든 한번 붓을 놓고 3년간 여러 편집자에게 졸려가면서도 파괴를 하지 않은 아우에게 다시 붓을 잡을 흥미를 일으켜 주었다는 점만으로도 편집자로서의 형의 수완을 만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알다시피 빈곤한 잡지사로서 원고가 되어 들어오기보다도 허실이 되기에 더 가능성이 있는 아우에게 선뜻 30원의 선금을 보낸 점이라든가 이 돈의 소비 기록을 지목한 점이라든가 역시 형에게는 그런 소질이 다분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S형, 형의 글과 돈을 받아주고 아우는 돈의 용도를 여러 가지로 궁리해봤습니다. 실로 진지한 태도였습니다. 아내와 의논도 해봤습니다. 친구를 만나서도 만일 누가 자네에게 돈 30원을 쓰라고 주며 그 돈의 용처를 일일이 보고하란다면? 하고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대답도 구구했습니다. 너와 나와 단둘이서 술을 몇 병 차고 어느 깊숙한 산중에 가서 한 방울 남기지 말고 먹고 오자는 친구도 있었고 모자가 너무 풀이 죽어서 아편쟁이 같으니 제발 모자나 하나 사쓰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30원을 전부 들여서 연애 편지를 몇백 장이고 써서 동명이고 번지고 여자의 이름이고 생각나는 대로 써서 붙여보라는 축도 있었습니다. 30원을 꼭꼭 싸서 은행 들창께서 떨고 앉은 거지 손에 쥐어주어 보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다 재미있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가 다 아우에게는 과분한 안입니다. 밥티로 새로 잡듯이 세상을 살아온 아우의 배짱은 모두 분위가 떴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우는 옹졸한 못나디 못난 성격에 맞는 안을 세웠더이다. 고향 여기저기에 헤어져 있는 누이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지도 20년. 그간에 4, 5년에 한 번씩 들르기는 했으나 누이들을 찾아볼 여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이들은 모두 출가한 뒤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떤 누이는 15년도 되고 어떤 누이는 10년 혹은 7, 8년 모두 이렇게 되나 봅니다. 아우는 본시 7남매입니다. 마채형 밑으로 누님이 두 분, 내 밑으로 누이가 셋, 도합 다섯입니다. 모두 고향을 중심으로 30리 혹은 4, 50리, 먼 데는 100여 리 이렇게 흩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도 잘 모르겠고 매부의 성명도 알 리 없고 어떻게 사는지들도 알 길이 없습니다. 아우는 그저 누이들이 다섯이 있거니 하고 살아왔고 그네들도 내게는 동생 혹은 오라범이 서울 있거니 이렇게 막연히 알고만 있을 겁니다. 동생은 잘 살겠거니 누님들은 나보다는 낫겠거니 서로 이렇게 믿고만 삽니다. 그 누이들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어쩌다 그런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었는지 아우는 모릅니다. 그저 나도 모르게 퍼뜩 그런 생각이 들더이다. 전날 밤에 아내가 차린 구멍가게를 아내가 저녁 먹는 동안 지키고 앉았으려니까 웬 텁수룩한 여인네가 한 되나 됨직한 쌀자루를 들고 어린 것을 주려는지 눈깔사탕 두 개를 사갑디다. 깜정이기는 분명한데 진회색으로밖에 안 보일 정도로 빛이 바랜 치마 저고리에 집신을 신었더이다. 허우대는 크나 얼굴이 부숭부숭한 것은 분명히 살이 쪄서가 아니라 부은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보나 뒷매로 보나 어느 한 곳 특징이 없는 그저 조선 농촌 어디를 가나 한 동리에서만도 연화문식은 무난히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30여 세는 되었을까? 그날은 마침 추위다운 추위를 모르고 지낸 금년 겨울날치고는 찬날이었습니다. 거리에는 겨울 아침 참새처럼 고개를 움츠린 사람들이 회색 하늘을 힐끔힐끔 흘겨보며 가고 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추념 밑으로 쫙 붙어서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눈깔사탕을 사가지고도 웬일인지 가게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더 사려는가? 했으나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얼마를 초라하니 서서 오가는 거리 사람들을 바라다 보고 있던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가려고 하다가 다시 되돌아서서 이 두부 얼마씩입니까? 8전입니다. 주인 아주머니 어디 갔습니까? 네, 안에서 저녁 먹습니다. 여인은 또 한참 두리번거리더니 손에 쥐었던 돈을 헤어보는 모양입니다. 아마 돈이 모자라나 싶어 1, 2전 모자라면 다음에 가져오라고 주워 보내리라쯤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는 머뭇머뭇하다가 그대로 휙 가버렸습니다.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어쩐 일인지 퍼뜩 나는 고향에서 헤어진 채로 있는 누이들이 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나 입고 싶은 것이 생각이 나면 안달이 나서 못 참는 아우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들자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우는 그날 밤으로 행장을 차렸습니다. 언제나 흐리터분한 얼굴로 담배만 빨고 앉았던 아우가 갑자기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것을 보더니 아내도 대견하던지 가게에서 곶감이고 외금개며 과자 부스러기를 다섯 뭉치를 싸줍디다. 너저래도 이게 5원 각수치야요. 아내는 30원 속에서 이것을 물릴 작정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잠자코 앉아서 트렁크에다 챙겼습니다. 마침 섣달 금음깨라 자동차는 붐볐습니다. 20년간의 도시 생활에서 배운 파렴치로 부인네를 밀치고 아이들을 떠밀고 해서 겨우 차표를 사들고 차에 올랐으나 빈자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트렁크를 운전사 뒤에 놓고 그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날씨는 한결 간밤보다도 풀렸었습니다. 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흔들리면서도 가끔 차 창밖의 초라한 풍경을 바라보기도 하며 그러그러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아우의 고향은 자동차 길로 7시간을 갑니다. 중로에 R이란 읍에서 내리어 점심 요기를 하고 겨우 자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싸움이나 한 사람들처럼 이야기 소리도 없었습니다. 가끔 중년 부인이 안고 있는 어린 것이 보채는 소리와 몸이 달아서 달래는 어머니의 악쓰는 소리, 마차꾼을 보고 길을 빨리 안 피해준다고 악을 쓰는 운전사의 욕지거리, 그저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알을 지나면서부터는 길도 넓었고 평탄하기도 해서 18정원에 30여 명이 탔건만 그렇게 고된 줄을 몰랐습니다. 알과 C 사이의 어떤 고개를 넘어갈 때 농촌 사람인 듯 싶은 노인과 여 차장이 악다구니를 시작해서 한동안 소란했으나 노인이 얘야, 글쎄, 네가 날 일평생 먹여 살린 손녀가 아닐 바에 왜 그렇게 윽박고 야단이냐? 난 돈 내고 자동차 탄 죄밖에는 없다. 하고 한탄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다른 승객들에게 우습게 들려 한동안 웃음판이 되더니 웃음도 끝나고 다시 차 속은 괴괴해졌습니다. 산구비를 몇십 갠지 돌고 까만 타마유치를 한 나무다리를 몇 개고 건너고 탔던 손을 내리우고 새 손을 태우고 손은 차비를 깎자거니 차장은 안 된다거니 옥신각신이 몇 번이고 있었고 그러는 동안에 차는 C를 지나서 M 고개를 넘고 다시 한 오리길이나 되던 것처럼 기억되던 화주막다리를 건너서 포플러 가로수가 정연히 늘어선 신장로를 성급하게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우는 천천히 내릴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화주막다리를 지나서 십리만 가면 아우의 고향인 용동이었습니다. 여인숙 집 앞의 외등에 등잔불이 켜진 때에야 차는 용동에 닿았습니다. 마침 장날이었던지 여인숙 집 섬들이 가마솥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나오고 있었습니다. 차 둘레로는 대여섯의 젊은 사람들이 둘러섰으나 알듯 모를 듯한 얼굴뿐이었습니다. 트렁크를 들고 나는 장터로 들어섰습니다.
제 집 없는 고향처럼 쓸쓸한 것이 또 있을까요? 떠난 지도 20년. 그동안의 부모도 세상을 떠나고 서신 왕래를 할 만한 척분도 옛 친구도 없어진 고향. 원래 본다면 여인숙 집을 찾아가야 할 형편이었으나 웬일인지 고향이라고 찾아와서 여인숙에 들기는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싸전거리 넓은 마당에 트렁크를 놓고 기억에 남아있는 어릴 적 동무와 먼 촌으로나마 아저씨, 아주머니 하고 부를 수 있는 집을 이 집, 저 집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우는 조그만 어물가게 앞에 트렁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이게 웬일이시유? 연필을 귀에다 꽂은 종호가 저를 넙죽합니다. 별로 해본 일도 받아본 일은 더욱이 없는 조선절을 받고 나니 어쩐지 정말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가게에 늘어져 있는 미역이며 북어, 산자, 김, 동태 이런 것도 오랫동안 그리던 고향의 산물이기나 한 것처럼 다정하게 바라다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가게 추녀 끝에 매달린 램프도 그것이 마치 내가 어렸을 때 쓰던 바로 그 램프이기나 한 것처럼 그리워 보였습니다. 집도 그렇고 옷도 사람들의 얼굴도 외국에서 수십 년 있다가 돌아온 사람의 눈에처럼 감회 깊게 보이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 쪽으로 몇 다리를 건너 따지고 따지면 조카벌이 되는 종수와 돼지고기에 막걸리를 먹으며 늦도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의 사는 품이며 아직도 이름이 기억되는 몇몇 동무들의 생활도 묻고 듣고 가시 무질린 양복이나마 외관 그럴듯이 보이면서도 매달 10원 각수의 전당 이자를 물고 사는 아우 자신의 현재 생활 이야기도 주고받았습니다. 늦게 거의 자정이나 되어서야 아우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준 Y씨의 아들 Y군과 합석이 되고 해서 이야기도 휩쓸리고 주격도 어울리고 오래간만에 푸근히 고향 품에 안겨도 보았더이다. 갓난애들의 잠든 숨소리처럼 평화한 분위기를 빚어주는 램프 심짓하는 소리에 20년간의 도시 생활에서 거칠 대로 거칠어진 신경이 잠을 잔 탓인지 마시어도 마시어도 술은 취하지 않더이다. Y군도 취해서 셋이 웃고 떠들고 하건만 심짓하는 소리는 의연 귀를 통해서 심장 속 깊이 깊이 스며들더이다. 자리에 누운 것은 2시. 짧은 순간으로 20년이 흘러간 과거를 회상할 수 있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었습니다. 아우는 취한 대로 서울 손을 위해서 구해온 하도에 불을 붙여 물고 누워서 여창에 빗기는 빗소리처럼 느껴지는 심짓하는 소리를 즐기며 잠 안이 오는 것을 오히려 즐기었습니다. 소음 한 가닥 없는 시골밤의 정적. 그럴싸해서 그런지 눈이나 가랑비 내리는 소리가 곧 들려오는 듯이 생각되어 궁금한 채 누웠을 수가 없어서 창을 열고 보니 정말 송이 진 한방 눈송이가 폭폭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첫 자동차로 용동을 떠나서 40분 만에 삼거리까지 왔습니다. 삼거리는 경성과 단양과 청주로 각각 뚫린 길목인데다 몇 해 전에 경편 철로도 들어왔고 해서 아오의 기억과는 판이했습니다. 중화요리라고 써붙인 판때기도 추녀 끝에 달렸고 마루보시 지점이니 이발소며 곡물검사소 잠사 공동판매소 등 제법 역전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여기서 단양 가는 길로 한 산마장 내려가다가 내를 건너서 다시 한 오리 가면 진계골이라는 동리에 아오의 만누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만누님은 하불하 지금 50은 됐을까 합니다. 그가 출가할 때 나는 코를 흘렸으니까 아마 그럭저럭 30여 년이 되었을 게고 보니 그동안 손자도 여럿 보았을까도 합니다. 집이 가난하고 가난할 뿐만 아니라 지체도 없어 배운 것도 없이 겨우 업문을 깨쳐서 배비장전을 뜯어보다가 출가를 한 터라 남편 되는 이도 일평생 땅을 파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던가 그가 아직 철이 못 났을 때 어머니가 맞서위를 보고 오진 못하더라도 가끔 편지나 하라 고 이르니까 낯을 놓고서야 기역자도 분간 못하는 위인이 편지가 다 뭡니까? 하며 어디서 들었는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던 기억이 있을 뿐 그의 얼굴 모습은커녕 성명조차도 아리송한 터수입니다. 진계골이란 양미간처럼 생긴 산 복판에 자리를 잡은 동리였습니다. 한데 뒷간까지 합쳐도 35가 될지 말지 한 산속이라 그런지 돌담이 엄청나게 많은 빈촌입니다. 동구 들어서면서 밭 흙덩이를 발로 뭉개보니 끈기 하나 없는 모래흙인데다가 빛도 붉었습니다. 개암이나 감, 대추 같은 과목이라도 쫙 들어박혔음직한 위치였으나 초라한 포플러 나무밖에 나무라고 이름질만한 나무도 변변찮은 그런 동리였습니다. 한 복판쯤에 느티나무 고목 한 개가 서 있으나 담배라고 써붙인 양철 쪽이 더 득세를 하고 있게 썩어 문드러졌고 작년보다도 연사가 낮다고 하는데도 새로 해이은 지붕이라고는 너댓집에 불과했습니다. 이 붉고 모래만 우수수한 흙, 초라한 포플러, 무너져가는 돌담, 낙타 등처럼 구덩이가 진 썩은 지붕, 만 누님이 사는 징계골의 이 초라한 표정을 볼 때 아우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저 흙에 심은 곡식으로 연명을 할게고 보니 사람의 살 길이 어디 부드러울 수 있을게며 산중이면서도 과목 한 개 꽂힐 자리가 없는 그네들의 살림이고 보니 어찌 하루의 노역을 감당할까? 아우는 또 벌을 내다보았습니다. 빤히 하늘로만 뚫린 천수답. 총각의 수염터 자리 푼순화되는 벼벤 포기. 저 밭, 저 논이나마 우리 누님은 얻어붙이는 사람이 아니기를 아우는 빌고 빌었습니다. 낙타등처럼 울멍줄멍한 지붕 중의 그 어느 집도 내 누님의 집이 아니기를 충심으로 빌었더이다. 동구 들어섬에서 만난 몇 아이들을 보고도 내 누님의 아들과 딸만은 저렇도록 누룩게한, 저렇도록 창백한, 피골이 상접한 인간들이 아니기를 바랐더이다. 아니, 징계골을 한번 훑어보고 난 아우는 이 동네의 어느 집도 내 누님의 집이 아니기를 빌고 빌었습니다. 김종필이 그이는 지금 여기서 떠났어요. 내 누님의 집을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주었으면 했더이다. 작년까지 여기서 살다가 다른 데 땅을 사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그이 아들은 뭘 합니까? 학교 나와가지고 동경으로 또 공부 갔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빌었습니다. 일생 처음 처적처적 찾아왔다가 만나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터덜터덜 돌아서는 한이 있더라도 아우는 정말 그러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원숭이처럼 생긴 모가덩이 같은 어린 것을 업은 한 노파는 김종필이 아 저기요. 유순네 집을 가서 물어요. 야야 저 산비탈에 토담친 집 말이요. 이렇게 대답해 주더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반은 돌담이요, 반은 토담을 치고 뽕나무가 선 납작한 안채만 겨우 새로 해 이은 집이 바로 내가 잘 살기를 바라던 만누님의 집이었습니다. 집은 안채와 바깥채가 기역자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명색 사랑으로 된 방문 앞에는 넓은 토방이 있고 그 토방에는 깨진 오줌 장군과 그 옆에 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설주 옆 벽으로 집 두어 단이 서 있고 못에 쓰는 건지 꽤 넓은 자릿돌과 박달나무로 만든 망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김종필 씨 계십니까? 아우의 말소리는 슬프게 울렸습니다. 두 번, 세 번 만에야 계집아이가 나왔습니다. 열두어 살 된 머리에 검부럭이 푸우한 것을 보니 불이나 지피다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안 계셔요. 어디 가셨니? 장에 가셨지요. 어머니?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요?
그래. 개지바이는 의아해서 삽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우는 어쩐지 자꾸 슬퍼지기만 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아까보다 4살 더 나아 보이는 소년이 나왔습니다. 언뜻 보아도 학생이 티가 나는 것이 심지어 위안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지요? 내가 김종필 씨 아들이냐? 야. 그렇구나. 그래, 어머닌? 방에 계시유. 내가 내 외삼촌인데 어머니 좀 나오시라고 그래라. 소녀는 덤덤하니 섰더니 그럼 저 정헌식 씨? 옳다. 어머님 뭐 하시니? 내가 삽작 안으로 썩 들어서자 안방문이 활짝 열리면서 어? 누구? 외삼촌? 하면서 버선 바닥으로 뛰어내려오는 부인은 늙기는 했을망정 분명히 옛 모습이 남아있는 아우의 맏누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동생이 우리 집에 다 이렇게 찾아오다니. 트렁크를 받아주지도 않고 방에 들어가자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대로 마당에 세워놓고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울면서도 무엇이라고 혼자 푸념을 하고 푸념을 하면서도 자꾸 내 팔이고 손이고를 만져보고 얼굴을 들여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생각건데 그것이 꿈이 아니고 정말 생시인가를 다짐하던 것이었던가 합니다. 섣달 금음의 여린 햇볕이 우리 남매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만 방으로 들어갑시다. 나는 간밤 눈이 녹은 위에 그대로 벗은발로 서 있는 누님을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굴속같이 깜깜하나 왕골자리는 깨끗했습니다. 아랫목 횃대에는 헌옷들이 걸리고 왼쪽 구석으로 물레가 실을 감은 채 있었습니다. 물레를 보고야 윗목을 보니 그림에서만 모아온 길쌈틀이 사계가 일그러진 채 벽에 기대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정선생은 저런 건 못 봤지? 처음인걸? 자, 이리 내려앉아라. 어디 얼굴 좀 다시 보자. 누님은 재벌 울음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누님은 웬일인지 아우를 정선생, 정선생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인사를 시킬 때도 늘 어머니가 말하던 정선생 외삼촌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방 안을 간단없이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징계골을 들어설 때 흙덩이를 만져보고 새로 해 이은 집이 몇 채나 되는가를 헤어보던 그 심리와 같았습니다. 횃대에 걸린 옷만으로는 누님의 생활 상태를 엿보기에 지난한 것이어서 나는 시선을 장이며 벽, 천장, 그리고 입은 옷, 심지어 문 같은 데로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성냥괴짝에 종이를 바르고 그 위에 무늬를 그린 색지를 붙인 것이 두 개였고 그 위에 바느질 그릇인 듯 싶은 댕댕이 바구니. 벽은 신문으로 도배를 하기는 했으나 절어서 노랬습니다. 그것도 군데군데 땜질을 했고 장지문도 역시 대부분이 신문과 소학생들이 공책장으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입은 옷들도 문과 별 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장 진물과 대조 안 되는 것이 자리였습니다. 맨 위쪽 길쌈틀이 놓인 자리에 깔린 왕골자리만이 검정 헝겊으로 땜질을 했을 뿐 그 밑으로 깔린 센 잎은 아직 곤대도 채 묻지 않은 왕골자리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사시우?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굶지들이나 안우? 굶어? 굶긴 왜? 땅을 못 사는 것은 몰라도 여북 못난 사람들이 굶을까? 농턴 넉넉하우? 한섬지기는 되지. 모두 나무 있게지? 우리 땅도 있긴 몇 마지기 있지만 그까지 걸 가지고 땅 있노라 할 수 있나? 그래도 한 몇 마지기는 되우? 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궁금했습니다. 보아하니 아이들도 여럿인 모양이고 남의 땅이야 암만 많이 붙인들 호구지책이 안 되는 것을 들어 알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대연마직이라도 제 눈이 있으면 그저 밥은 안 굶을 거라 싶었기 때문이다. 조각보를 모으면 그 푼수는 되는 셈이지 하고 사는 이야기를 꺼낼 듯이 하더니, 그러나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안 온단 말인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안 오고, 참 그때 어디 타국에 가 있었다지? 알지도 못했었죠. 그때 나는 만주 일대를 비적들처럼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금년 연사가 어땠느니, 뗄나무는 힘이 안 드느냐니 그런 부질없는 이야기로 누님을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발 두 개를 맛없어놓은 푼수나 되게 담은 점심밥을 거의 다 먹고 나서 매형이 오기까지에 들은 이야기는 대개 이러했습니다. 만 누님이 김씨 집으로 들어온 때 봉당에는 제법 곡식섬이 쌓여 있었다 합니다. 논이 연마지기에 밭이 하루가리, 조그만 송아지도 한 마리 있었고, 시아버지는 자리도 메고 안에서는 삼도 놓아 배도 짜고 목화를 심어서는 무명도 낳고 해서 누님이 말을 빌린다면 택택했었다 합니다. 누님은 선비의 아내가 못되고 일개 농군이 처가 된 것을 몹시 한탄했던 모양이나 마음을 바로잡고 팔을 걷어붙이고 밭에 들어섰다 합니다. 오줌 장군도 이었고 봄갈로는 누에도 좋고 농군의 처에게 신이 어디 당할겠냐고 집신까지도 벗어던졌다 합니다. 남편도 다행히 하루 한 번씩 막걸리를 마시는 외에 별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부지런도 했으며 힘골도 썼다 합니다. 물처럼 일을 했지. 물은 웅댕이를 만나면 쉬기나 하지. 그는 이렇게 말하더이다. 일을 소같이 하고 먹기는 새처럼 먹고. 이 한마디로서 그의 반생은 충분히 표현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46이라니까 곱게 다룬 몸 같으면야 잔주름이 잡힐 낯세련만 누님의 얼굴은 너무도 추악하게 바시었더이다. 잔인한 표현이나 누님의 손은 흡사 곰의 발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거들랑 살림이 늘어야 할 겐데 어디 그리여? 매형은 사사집에서 술을 못하게 되면서부터 술도 끊고 담배도 사먹게만 마련이 되니까 그것까지 끊쳐놨나 배. 근데도 어디? 누님은 쓸쓸히 웃고 있었습니다. 매형이 되는 김종필 씨가 장에서 돌아온 것은 동중불악의 가는 연기가 한창 찬 하늘에 뻗칠 때였습니다. 그는 들어오던 길로 여보, 별일 없었소? 하고 묻다가 토방에 놓인 구두를 보았고 구두를 보았다고 생각한 순간에 안방에서 양복쟁이가 툭 튀어나오자 그대로 가슴이 덜렁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잽싸게 아내한테로 시선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여유, 우리 정선생. 아, 정선생인가? 그는 입이 떡 벌어지더니 거참, 오래간만이고. 저렇게 장성했으니 알아볼 수가 있다고? 장성했나요? 늙었지요? 나는 이렇게 우습게 소리를 할 수 있을 만큼 그에게서 듬직한 그리고 믿음성스러운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글쎄, 그렇다니까. 볼일을 보고 돌아서는데 어쩐지 마음에 서운하더라니까. 그래서 쇠장까지 나왔다가 되돌아가서 이걸 한근 사가지고 왔지. 하며 신문지 뭉치를 내준다. 거참 잘하셨시유. 그렇잖아도 지금 뭘 반찬을 내주나 하고 몸이 단판이래유. 허, 사람도 수학은 못했을 망정 그날 하루 일도 못 내다볼까 싶던가 하고 그는 호걸 웃음을 웃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는 건너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방은 올해 삼거리 소학교 졸업반인 아들이 쓰는 방이라 합니다. 백로지로 도배를 했고 반자도 들여서 제법 깨끗했습니다. 윗벽에는 동아일보 부록으로 발행했던 충청도 지도가 붙었고 인구 단련이니 지성봉공 이런 문구를 쓴 종이 쪽이 책상머리에 몇 장인가 붙었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해라 이런 문구가 붙었는가 하면 무지는 나의 적이다.
타도 장개석, 마치 식당의 음식 종목처럼 구석구석에 붙었습니다. 아우는 이 소년의 방을 통해서도 이 세태를 감촉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매형은 봄에는 그렇지도 않았으나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결국은 자기 아내가 한 이야기의 되풀이였습니다. 그럴 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외의 생활도 없었고 세계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며 아내와 더불어 얼마나 적은 분량의 음식을 먹기에 노력해왔으며 또 아내와 더불어 얼마나 헐벗기에 애써왔는가의 되풀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소처럼 일하고 새처럼 먹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는 소처럼 일하고 붕어처럼 물만 먹고 살았노라 하였습니다. 아내는 고생한 이야기를 하며 분개하던데 그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람이 지난날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씨였고 태도였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구절구절의 실감이 있었고 그 태도에는 어딘지 모르게 초연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20년간의 생활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반항과 비관, 악질을 박박 써가며 친구를 속이고 저를 속이고 그러고도 오히려 부족해서 남을 헐뜯고 자기를 모욕하고 살아온 과거, 아니 그렇게 살고 있는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애지중지하는 논 두마지기를 팔아서 빚을 갚은 데 대해서도 대범했습니다. 그까지 나머지 두마지기까지 다 팔아도 좋다. 판 사람이 있을지야 산 사람이 있을 게고 산 사람이 있을진데 그 땅을 메고 그야말로 땅속으로 들어갈 것은 아니겠고 보니 내가 가지나 제가 가지나 조선 땅 안에 있기는 매일반이요 조미 먹는 것도 아니요 죽처럼 삭는 것도 아니고 보니 그것을 탄해서 괴로워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그런 말씨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놈 보고도 하며 그는 윗목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집신총을 비비고 앉은 자기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저놈 보고도 아예 물욕이랑 피지 말라 가르치네. 욕심은 일해내야지 물건에 내면 못 쓰는 이라고. 이때까지 덤덤히 앉아서 신총을 비비고만 있던 소년이 이때 아랫목 쪽으로 몸을 휙 돌렸습니다. 매형도 그랬겠지만은 나 역시 밤이 길어서 좀 쉬었다 할 요량인 양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은 그런 막연한 동기로만 돌아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무엇이? 무엇에든지 남한테 지구만 사시니까 이렇게 남보다 잘 살대요. 왜 떡 버티고 살지 못하고 내 밥 먹고 내 옷 입고 내 근력으로 살면서도 남한테 지기를 못 펴고 사니까 모두 천치라고 그러니 뭐예요? 이 야무진 소년의 항의에 그는 오직 호탕한 웃음으로 대답을 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나는 벽에 써붙인 문구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저놈은 제 어머니를 닮았지? 하고 실없는 아버지는 또 한바탕 웃어대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소년도 대꾸가 없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벽에 걸렸던 새끼를 내려 익은 솜씨로 신날을 틀더니 총을 넣어가며 바닥을 틀어가는 것입니다. 아우는 묵묵히 그 손을 바라다보며 어쩐지 이 소년의 기계에 신삼기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부자연을 느꼈습니다. 10시는 되었음직할 때 그렇지 않아도 속이 좀 쓰린 듯 싶은데 누님이 메밀묵에 막걸리를 한 주전자 상에 놓아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선생은 서울 양반이니까 이쪽 것을 먹으라고 묵그릇을 지적해 줍니다. 고춧가루를 안 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벌겋게 상기가 되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묵그릇을 내었습니다. 매형도 오늘은 진객이 내 집을 찾아준 기쁜 날이라 하며
벌써 10여 년간 입에 대지 않았던 술을 쭉 마시었습니다. 음식은 함부로 먹고 잠은 가려 잘했다네 하며 누님은 묵을 더 권하고 막걸리도 권해 주었습니다. 섣달 금음께의 검은 밤은 자꾸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땐가 시계를 보니 1분도 안 틀리는 자정이었습니다. S형, 여기까지 쓰고 흥이에 불을 붙여 물고 앉았는데 정상, 정상 하고 누가 찼습디다. 원고 직송하라는 형의 전보입니다. 본인은 아니나 우선 여기서 끊어 색책을 하거니와 다시 지면을 주시면 계속을 써볼까도 하옵니다.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어느 부분에서 울컥했다고요. 그 부분이 저는 이 대목이었습니다. 아우가 진개골을 들어서면서부터 그 동네의 모양을 보니 가히 넉넉하게 사는 집들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살고 있을 누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우는 누님이 그곳에 살지 않고 땅을 사서 떠났기를 빌었고 제발 그 어느 집도 내 누님의 집이 아니기를 빌고 또 빌었다는 대목에서 왠지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그 아우가 되어 십수년 만에 만나는 누님이 잘 살고 있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밑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더군요. 심파가 되어도 좋으니 남매의 만남이 좀 더 드라마틱했으면 좋았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혈육의정이란 이런 것이군요. 십수년을 헤어졌어도 그 정은 절대 끊어지거나 가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감상하시는 동안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무영의 누이의 집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